와! 네, 안녕하세요. 22학번 김유은, 22학번 배수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찍을 콘텐츠는 바로 이제 저희가 모델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상에 관심이 많아서 한번 각자의 스타일을 한번 체인지하는 콘텐츠를 약간 서로 추천해보고 서로 계속 바꿔서 입어보는 그런 콘텐츠를 찍어볼 건데요. 그래서 콘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배수빈 씨. 어떤 평소 스타일이 어떤지 한번. 저는 일단 부채색을 되게 좋아합니다. 부채색을 참 모양에서 아시죠? 부채색을 정말 사랑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미니멀 아니면 스트릿 쪽으로 되게 많이 입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선배님은 어떻게 입으시죠?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남들 이렇게 여성에 비해서 골격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막 조금만 잘못 입으면 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하려고 오히려 저는 제 바디 쉐입이 더 잘 보이게 드러나는 옷을 입어서 약간 지금도 뭔가 이렇게 뭔가 제 어깨나 약간 좀 골반 이런 제 체형이 드러날 수 있는 옷을 평상시에 되게 많이 입는 것 같은데요. 그런 네 그래서 한번 이제 바꿔서 서로 옷을 입어볼 건데요. 오늘 이제 수빈 씨가 저한테 입힐 옷은 어떤 거예요? 아 일단 저는 사실 레더를 사랑하죠. 네. 보이시죠? 이런 레더 의상 정말 사랑하거든요. 아, 레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 일단 부채색으로 저의 제 특성이 들어가는 부채색 의상을 준비했고요. 아 이렇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입으셔야 돼요. 아 저 여기에다 여기가 아, 포인트 포인트. 아 십자로만 전달이 안 돼. 아 십자로. 오케이. 바다 클라우 할 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그런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역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셔츠 레이어드하는 거 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슬랙스 팬츠를 구비해서 입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스타일 한번 수빈 씨한테 입혀볼 건데요. 일단은 수빈 씨한테 수빈 씨 당황하지 마세요. 아 당황스럽네. 네 일단은 이게 바디 모양도 많이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살짝 이제 시스루여가지고 조금 이제 수빈 씨의 이런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정말 제 취향이고요. 이거에다가 이제 일단 이렇게 데니 부츠컷 이렇게 해서 약간 입어볼까요? 얘는 뭐냐면 수빈 씨는 평소에 알겠지만 저는 사실 운동을 되게 많이 그렇죠. 해서 네. 좀 스포티한 느낌을 되게 많이 입어요. 그런데 이제 크롭 자켓과 이제 이거는 이것도 약간 부츠컷 튜닝인 같은 건데 이걸로 약간 조금 스포티하지만 예쁘고 하지만 바디 쉐입이 잘 들어갈 수 있는 장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번 저희 옷 갈아입고 와보겠습니다. 감추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약간 아빠 옷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확실히 저는 이 옷 입고 느낀 게 이 전에 뭔가 수빈이가 되게 잘 소화해내는 친구구나 이것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이거 스타일링 자체는 진짜 멋있는 것 같고 뭔가 제가 평상시에 아예 입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뭔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 수빈 씨 아 왜요 빨리 여러분 어때요 제가 코디 했습니다. 오늘 너무 하드코어하지 않나 이 촬영. 아, 네 일단 네, 저 뭐 어디 쌍수한 사람 아니고 그냥 수빈이의 스타일입니다. 맞아요 제 스타일이에요. 아 근데 네, 확실하게 느낀 건 수빈이가 진짜 소화잖아. 아 수빈이는 뭘 입혀놔도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저 약간 다 들어가는 쌍수한 사람이었고. 아 왜요? 그래도 이렇게 뭔가 다양한 그 의상으로 서로 이거 보니까 재밌네요. 너무 재밌네요. 재밌네요. 만약에 수빈 씨 저에게 이런 스타일을 입고 저희 학과에서 추천해 주신 사람 있나요? 저는 이런 스타일을 누구한테 추천하겠어요? 제가 입어야죠. 아 저만 입을 수 있는데. 아니 저는 이 옷 너무 멋있는데 여기가 제일 멋있지 않나. 그렇죠. 아, 네. 수빈 씨 하면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에 맞아요? 아 제가 이렇게 입고 인스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입고. 네. 아 수빈 씨 아까 입었던 그 시스루 마음에 드셨어요? 네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선물을 하면 그렇게 있나요? 아예? 네. 아이쿠. 시간 없어 이거.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입었던 스타일 막 우리 학과에 뭐 추천해 주실 분가요? 이런 게. 근데 이런 스타일을 저희 과에 우리 황금 막내 수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 수민 친구. 네 수민이도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입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수민이랑 쇼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둘이 가세요. 네. 네. 네.
네, 근데 뭔가 이렇게 바꿔 입으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처음 입었어. 근데 뭔가 이렇게 막 한두 벌 입었는데 서로 옷장에 어떤 옷들이 있을지 예상이 가는 듯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취향이 확고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확고하다고 재미있었던 촬영회도 많았고, 전 솔직히 지금 저희 뒤에 있는 남자분들이 진짜 기대되거든요. 저는 진짜 기대돼요. 일단 지금까지 21학번 김윤, 22학번 대식빈 이었습니다.